안녕하세요. 방크석TV 정소자입니다. 자, 오늘 좀 다루어 볼 주제는 지금 영종도의 공급시장 신규 입주 물량들이 좀 제한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사업들이 다 철회가 진행이 되면서 공급이 좀 중단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신도유 3차까지 지금 사업 철회를 접수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소식이 좀 접해져 가지고 겸사겸사 뭐 대한항공 통합본사 내용하고 오늘 공급 단절된 부분들하고 한번 같이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영종지역 신규 공급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늘도시 5개 공동주택부지들이 주택사업 철회를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총 4,030세대 정도의 규모예요.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 5개 단지들 역시 조금씩 사업이 지연된 단지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7년도가 되면은 진짜 공급이 없습니다. 지금 미분양으로 있는 진아레이 있잖아요. 진아레이가 2027년도에 입주를 맞이하는데 걔 말고는 없어요. 그 뒤로는 지금 입주가 들어올 수 있는 단지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영종도가 공급이 단절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로 우미린 3차가 지금 진행이 가장 먼저 사업 철회를 진행을 했던 부지고요. 그 다음이 이제 대방 디에트르, 대방 엘리움인가? 그거랑 두 개 같이 해서 A21블럭, 22블럭이 지금 총 600세대였는데 요것도 사업이 철회됐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기대했던, 가장 안타까워했던 RC3 동부 센트리빌 단지가 요것도 사업이 철회가 진행이 돼서 지금 각 뭐 호갱노노나 이런 데들도 아예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가장 아쉬웠던 대림 4차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드렸고 그리고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 영종도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아는데 1398세대를 기다렸던, 대림 4차를 기다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론 땅이 어디 가는 거는 아닌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던 단지가 대림사차였습니다. 오히려 동부센트리빌이 사업 철회됐을 때보다 대림사차 때가 제일 좀 심했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이죠. A41블럭인 한신더유 3차, 요게 2차는 입주가 다 들어갔잖아요. 이제 3차가 남아 있었는데 뭐 여기 단지도 이제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단지였습니다. 물론 사전 청약을 접수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번에 통계 자료가 나왔었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속 기다렸던 분들, 넣어서 당첨돼가지고 기다렸던 분들은 진짜 뭐 되는 거냐. 자, 일단은 저 440세대 한신도유 3차까지 해서 총 5개 단지가 지금, 우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소식이 있었고 나머지 4개 단지는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 사업이 철회된 단지들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영종도에서 실무에 있으면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5개 단지가 한 지역 내, 이 좁은 영종도에서 한 번에 이렇게 공급이 중단된다라는 게, 우리가 한 개 한 개 단지씩을 봤을 때는 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030세대가 공급이 완전히 단절이 된 상황인 겁니다. 물론 저 땅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시행 건설사들이 토지를 낙찰 받아가지고 또 공급을 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단지들도 대부분 조금씩 밀렸던 단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017년, 8년, 9년도에 들어와야 되는 애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다시 토지가 공급돼가지고 다시 분양까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만 1년 걸립니다. 인허가 절차만. 지금 대방 디에트르하고 RC4, 대방 디에트르 주상복합용지, 그리고 A16블록 제1풍경채 2차 있죠? 거기까지 지금 두 군데가 남아있습니다.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 아직 여기 단지들은 사업 철회하는 소식은 없어요. 그리고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는 옆에 동부 센트리빌이 사업이 무산이 되면서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인허가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이제 A16블록 제1풍경채 2차, 여기가 한신더휴가 이제 예상으로 한신더휴는 사업을 철회할 거로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제1풍경채도 제 생각에는 아마 진행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저기도 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얘네들 둘만 해도요 엄청난 세대수입니다. 그리고 영종하늘도 신규 분양 단절로 2027년도부터는 심각한 공급 단절이 예상이 돼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지금 현재 영종도에 투자를 하셨거나 여기 실거주 하신 분들은 좀 좋은 현상이에요. 이게 일시적으로 공급이 단절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값 영향에 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을 알아보시는 분들, 아까 말한 동부 센트리빌 수요자였던 분들이나 대림사차의 수요였던 분들은 정말 붕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아, 정말 진짜 저도 이 아파트가 이렇게 다섯 개 단지가 철회될지는 몰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분양 수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종도의 집값이 그동안 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는 신도시잖아요. 신도시는 보통
20년간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막 공급 진행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규 공급이 계속 릴레이로 있다 보니까 집을 안 샀던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분들이 차라리 전월세로 사는 비율이 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부터는 동부 센트리빌, 뭐 대방 디에트르, 대림 4차, 그 다음에 뭐 제일 풍경채 1차, 뭐 모아일가 뭐 이런 데들은 일단은 센터 메뉴도 그랬고요. 실거주자분들도 꽤 들어갔습니다. 3기 아파트들까지는 다 실거주였고요. 일단 대림사자부터는 사람들이 여기 영종도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외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여기 영종 지역 내에 있는 분들도 분양에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죠. 이제 나오면 다 5억 넘어요. 그렇게 감안해야 돼요. 인정하고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해갖고 막 3억대 나오고 4억대 분양가 나오고 이런 시절은 이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제부터 좀 뜨거웠어요. 대한항공이 오냐 마냐, 통합본사가 영종도로 오냐 마냐. 우리가 MRO 단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대한항공이 영종도에 와주면요, 우리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진짜 그 제3유보지에 들어오는 바이오 특화단지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요거랑 GTX까지 이제 마무리가 돼야 영종도가 진짜 사람들한테 인식이 아 이제는 섬이 아니구나 요렇게 좀 인식이 바뀌는 시즌이 되거든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지금 이 대한항공 통합본사 하반기부터 영종도 이전 가시화 전망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영종국제도시 항공 복합 문화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가 파라핀터가 아니라 얘네는 투자자고 DP 인터내셔널이 이제 시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세부 계획을 인천 경제청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업에 이제 외국 투자사인 이제 파라핀터 글로벌 파트너에도 이제 같이 참여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영종하늘도시 특별계획구역이에요. 위치가 우리 그 지금 동부 센트리빌이랑 대방 디에트르 그 앞에 있는 바닷가 앞쪽에 있는 10만 평 규모의 두 필지가 있습니다. CB1 블럭과 T1 특별계획 용지. 네, 거기가 33만 제곱미터, 10만 평 정도가 되는 부지에 대한항공 본사를 유치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주거와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항공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이 됐다. 자, 인천경제청은 서울에 있는 이제 마곡 LG타운이나 인천 지금 청라에 있는 하나금융타운 같은 거, 이런 거를 영종도에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대한항공을 집어넣어서. 자, 보면 DP 인터내셔널 시행사가 인천경제청에 제출할 세부 사업 계획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본사가 입주할 대형 오피스 단지를 비롯해서 항공사 직원들과 MRO 항공정비단지 있죠. 업계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문화시설, 그리고 쇼핑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들 있잖아요. 통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 이제 MRO 단지도 조성되고 있죠. 인천경제청은 항공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되면 이들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영종도에 대거 투사할 수 있고 영종국제도시가 자족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뭐 사실 영종도는 자족도시죠. 뭐 사실 공항을 위한 경제기반 산업이 공항이잖아요. 항공, 물류, 관광 이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본사 이전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항공복합문화시설 건립과 관련한 여러 절차도 시행사 측과 논의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말도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좀 투자 쪽이고요. 잘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대한항공 입장에서 언제까지 김포공항에 있을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MRO 단지나 공항이 이제 주구대다 보니까 대한항공도 아무래도 통합본사는 영종도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치상. 그리고 대한항공 자체가 사업 주체가 되지는 않거든요. 사업 주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뒷짐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요 시행사 측에서 DP 인터내셔널에서 파라핀터랑 투자를 받아가지고 요 사업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놓는 단계. 그게 어디야? 실무협상이 들어가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돼요. 이거는 토지는 인천경제청이나 인천시나 얘네들이 아니에요. LH입니다. LH하고 인천도시공사 얘네들한테 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계획구역의 실무 토지 협상이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구체화된 밑그림은 그려놓은 상황이고 요거를 토지 이제 매입까지 진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면서 대한항공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 건지는 그때 돼서 나온다. 지금은 대한항공이 들어오냐 마냐 이런 것들로 시시비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심상가 뒤쪽 언제 개발하는지 그거는
토지가 팔려야 돼요. 토지가 팔려야 됩니다. 바닷가 앞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거기는 LA에서 열심히 땅을 팔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업무용지 10개의 필지들을 다 팔렸어요. 다 팔렸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덩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여기 중심 상업 용지들은 대부분 한 필지당 250평, 뭐 300평 요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는 700평, 1000평, 막 1200평 요 정도 규모예요. 쉽게 말해서 대형 건물들이 들어오는 그런 부지들이기 때문에 쉽게 토지가 지금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라이브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날 나오는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을 하려면 이거 촬영하고 편집하고가 안 돼요. 당일날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빠르게 한다고 해도 이게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저녁 늦게라도 해드리면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그래서 제가 웹캠도 샀어요. 웹캠도 제가 장비도 좀 몇 개 샀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렇게.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짧게 좀 알아봤어요. 일단은 공급이 단절됨에 있어서 저는 이제 2027년도부터는 굉장히 좀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금 미분양 나와 있는 진화레이 말고는 없어요. 다섯 개 단지 4000세대가 무산이 됐습니다. 물론 걔네들이 올해는 진행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사업 철회 절차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내년에 한다고 봐야 돼요. 토지를 재공급을 하고 건설사가 이거를 낙찰을 받게 되면, 그리고 또 인허가가 1년 더 가야 돼요. 그러면 2026년도가 넘습니다. 그럼 2026년도부터 10년 정도 짓는다고 하면 2029년 30년이 가야 돼요. 이해돼요? 2029년 30년이 돼야 이제 공급이 들어온다고. 지금 공급하고 있는 애들이 2027년도부터는 단절이 되고 2029년 이후 30년까지는 그때부터나 입주가 있게 되는 거죠. 내년에 분양을 하면. 아, 요즘 중산동 아파트 수요 좀 있냐고요? 요새 좀 집 보러 많이 와요. 거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앞전에 녹화 방송 올려드린 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래량이랑 제가 다 체크해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7월 달에 100건이 넘었어요. 지금 17개 단지 분석을 하잖아요. 저희가 17개 단지 중에 100건이 넘은 게 예전에 그 상승장 때 그때 막 120건, 150건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 납니다. 스카이자이가 대장 아파트냐고요? 물론 스카이자이는요 국민평형대의 단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평형대로 따지면 센텀베뉴가 대장이죠. 센텀베뉴가 대장이고 스카이시티자이는 85제곱미터 초과 면적들이에요. 91, 98, 그다음에 112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섞이기가 좀 그래요. 물론 시장에서는요 오션하임이나 센텀베뉴나 뭐 푸르지오자이 KCC나 84제곱미터들을 91제곱미터 쓰자와 같이 던져서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그래도 또 급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뭐 지금 여기 영종하늘도시에서 대장아파트라고 좀 하기도 그래요. 다 고진갯진이잖아요 사실. 근데 센텀베뉴가 아마도 내년부터는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인 거예요. 사실상 대장 아파트랑 1억도 차이가 안 나는데 무슨 대장이야 사실. 아무튼 뭐 대장을 따질 거는 아니에요 사실. 대장을 따질 건 아니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 했어요. 이거 다시 이제 편집해 가지고 제가 녹화본도 올려 드릴게요. 라이브 방송도 계속 살려 놓고 녹화본도 또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라이브 방송 첫 방송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자주 이렇게 좀 방송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